하이 여러분들,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육하고 있는 열대어인 구피, 이 구피 양식장을 오늘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바로 유튜버 분이랑 오늘 제가 처음으로 한번 양식장에 한번 가서 어떤 시설로 되어 있고 어떤 친구들을 어떻게 사육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물뽀. 물뽀. 오늘도 같이 왔습니다. 네, 우리 슬기로운 물생활 채널 운영하고 있는 물뽀님이랑 함께 왔습니다. 자, 오늘 온 곳은요 바로 한국구피라는 곳인데, 와, 여기 물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종들을 많이 취급하신다고. 맞나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뭐 거의 우리나라 구피 네. 가격을 결정한다 뭐 라는 농담 반 진담반의 얘기 오, 기대가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아, 저희 왜 지나가고 있죠? 아, 그러네. 야, 근데 이거 신기하네요. 수사업장. 해양 수산부에서 이렇게. 야, 상 주신 건가 보다. 네. 자, 들어가 볼게요. 협조 요청해서 왔습니다. 우와. 우와. 뭐야? 진짜 어마무시하다. 저 보이시나요? 여기가 한국 최대 규모의 양식장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약간 실험실 같은 느낌도 나요. 여기 이제 브라인 시림프도 끓이고 계시고 공기 막 엄청 나오고 막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데 사장님을 뵈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와, 여기도 어마무시하다. 네, 사장님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네네네. 어, 대표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구피 대표 강지원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좋은구피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국내 수족관이나 이제 수족관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소비자들한테 납품을 하려고 생각 중에 이제 다음 주 정도 쇼핑몰도 완공돼서 완성돼서 이제 쇼핑몰도 와, 진짜 많다. 얘네 몇 개월 정도 돼? 얘들이 한 1.5개월? 1.5개월만 이렇게 커요? 이게? 네, 1.5개월이 이만큼 잘 먹이죠. 그러니까 3개월 정도에 지금 판매를 시작을 하고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늙어 보이잖아요. 얘들이 지금 5개월 된 애들이에요. 아, 그냥 크기 차이가 엄청 난다. 네, 많이 나죠. 와, 진짜 여기만 해도 한 수백 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요거 한 500마리는 될 것 같은데? 500마리. 아, 대략 어림잡아 500마리, 네. 여기 500마리, 네. 여기 예전에는 200마리. 700, 800마리씩 이게 넣었는데, 네. 그러면 퀄리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마리수 좀 줄였어요. 지금 여기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온도랑 습도가 장난 아니에요. 와, 여기. 그러네, 29도로 맞춰 놓으셨네. 자, 제가 혼자 한번 드리번 하자면 지금 번식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꾸려 놓으셨거든요. 치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은 이제 구피들이 가끔 새끼를 잡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루버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치어들은 저 뒤로 빠지고 어미는 여기서 출산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군데군데 계속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구피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뭐 여기서 대량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번식이 되고 있는 그런 현장인데, 와, 이게 청수도 있고 되게 많네. 지금 여기 보면은 좀 하얀 구피도 있네요. 제가 예전에 구피천에서 구피를 잡을 때 이런 구피도 나오고 뭐 파란 구피도 나오고 되게 다양한데, 아, 이렇게 치어들이 있어요.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얘네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뭉쳐있는 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기만 해도 또 수백 마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셔서 축양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와, 진짜 이쁘다. 그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우아스러워요. 그러니까 너무 돌아다니니까 잘은 못 찍겠는데 너무 이쁜 구피들이 너무 많으니까 신기합니다. 이게 지금 수조들이 대부분 크기가요 가로 한 1.2m 정도 되는 수조들이 거의 1500개가 있고 2m 넘는 수조들도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와, 그냥 입이 쫙쫙 벌어진다. 그리고 와, 이거는 또 브라인 시림프, 알테미아 브라인 시림프, 이거를 부화시켜서 우리 구피 친구들에게 먹이를 먹이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와, 이거 안시잖아요. 청수 물고기. 이 친구들도 요번에 번식을 하셔서 키워놓은 어항이네요. 얘네들이 나중에 크면은 수염이 좀 약간 독특하게 좀 징그럽게 생기기도 하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수염이 뭔가 여기 지렁이가 붙어있는 것 마냥 생겼습니다. 여기 사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물이 확실하게 잡혀있으면은 외관상은 보기 안 좋아도 물고기들이나 생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물이라서 굳이 갈아주거나 추가로 이제 청소를 하는 거는 굳이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야, 여기 진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피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진짜 집에서 군붕어 기르는 것처럼 구피를 기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구피들이 여기서 생산이 된다는 게 딱 봐도 짐작이 가는데, 꼬리도 이쁘고, 여기는 물이 좀 탁하긴 한데 구피들이 알게 모르게 여기 엄청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와, 군붕어. 아이고, 와, 얘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생긴 친구들 중에서 이제 판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쁜 군붕어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이, 잘은 모르겠다. 이따 물어봐야겠다. 군붕어도 번식을 하시는구나.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대표님, 이 정도의 구피 양이면은 대략 번식하셨을 때 몇 마리 정도 출산을 해요? 이 정도 양이면? 지금 핑크키티 같은 경우는 네온 계열이라 번식을 좀 많이 하고, 네, 새끼도 잘 안 잡아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어받으면은 얘 같은 경우 기본 만 마리? 만 마리 정도 생산해요. 아, 진짜 만 마리가 나와요? 충분히 나오죠. 와, 첫 배가 지금 한 1cm가 안 되는데 벌써 네오왕 나왔거든요. 와, 신기하다. 잠깐만요, 여기 위에 뭐야 이거? 블루베리. 너무 이쁘다. 여러분, 디스커스가 그거 하잖아요. 번식하면 새끼들한테 젖먹이잖아요. 그렇죠. 밀크. 네. 야, 되게 특이한 종입니다. 여기 뒤편에 또 있는데, 우와, 이번에 빨간 애들. 또 청소를 또 못했어요. 근데 너무 이쁜데요. 뚫고 나와요, 이게. 네. 얘네는 혹시 무슨 먹구예요? 얘들은 지금 홍월인데. 네. 예, 홍월인데 지금 그렇게 이쁜 아이는 아니에요? 제가 이쁜 아이는 아니고 취미로 지금 군붕어하고 디스커스로. 아, 잉어도 있어요?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너무 너무 신기한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 대표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만 해도 출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저희는 양어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새끼를 많이 받는 게 목적이거든요. 수선화 방법을 안 가리고 다 받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렇게 한 통에 하면 몇 마리 정도 출산을 해요? 한 통에 50마리? 오, 진짜요? 네, 50마리 정도 출산을 해요. 근데 이제 잡혀먹는 것도 있고, 많은 거는 코이 같은 경우는 100마리 이상 나요. 와, 50마리? 대박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만 해도 수천 마리.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도 번식을 하시는데, 번식한 아이들이, 짜라란. 그냥 일반 진짜 우리가 자연에서 종이컵으로 잡는 송사리처럼 굉장히 작은 친구들, 치어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출산을 하면은 한 곳에 모아서 물 갈아주고 먹이 주고 그러시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와, 여기 진짜 태어났어요. 색색이에요. 색색이라 하나요? 예, 색색이라고. 음료수 있잖아요. 그거 건더기 같이 생겼다 해서 먹지가 마세요. 아, 벽에 붙어버리네요, 얘네들. 네, 새끼들도 이제. 저는 처음 봐요, 이게. 네, 너무 신기한데요? 이게 난항을 다 소비하면. 네. 이게 진짜 물고기 모양이 돼요. 이게 난항이거든요. 이게 역시 전문가님이죠. 네, 이거 편집장님, 이거 잘 좀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거 아까 브라인 시니프 뿌리는 줄 알고 약간 실험실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기 보시면 알들이 꽉 차 있고 안씨들이 지금 태어나는 거라는데. 맞아요, 알들이 뭉쳐 있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이제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부활을 못 해요. 그럼 자연에서는 엄마가 계속 해주나요? 구체질 해줘요, 아빠가. 아빠가. 네, 엄마는 그냥 갑니다. 우와, 검은 색깔이요. 검은 색깔 구피. 여기 사장님께서는 고정 구피라고 해서 번식을 하면 똑같은 개체들이 나오는 그런 친구들을 이제 만드는, 개량하는, 번식하고 양식하는 그런 양식장인데, 지금 구피가 지금 엄청 많이 빠졌대요. 지금 보시면 빈수조가 있긴 있네요. 이게 전국적으로 납품이 가면은 한 번에 수천 마리씩 나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빈수조가 있긴 있네요. 쇼크입니다, 쇼크. 구피가 이렇게 다양할 줄이야. 무튼 굉장히 재밌는 경험하고 있고 구경하고 있는데, 재밌게 보고 있으시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이끼가 끼고 해도 저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 거미줄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구피라든지 생이새우 이런, 오, 여기 생이새우가 있네. 이렇게 넣으면 엄청 잘 자랄 것 같고, 이렇게 물속에 있는 숲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거는 잔디같이 모스가 탈착해서 굉장히 많이 자란 상태인데, 아이고, 너무 좋네. 여러분들, 이거 상어가 신기한데, 대표님, 이게 혹시 무슨 종이에요? 로얄 팔로엘라요. 얘들이 이끼 청소를 안식으로 훨씬 잘해요. 청소 물고기예요? 네, 수초왕에다가 넣어놓으면 잘하죠, 청소를 안식으로다. 와, 이게 알도 있네. 철갑상어 맞아, 철갑상어. 그러네. 얇상한 철갑상어. 네. 이 알도 낳고 번식이 잘 되는. 우와, 여기 애기가 있다. 너무 귀여워. 자, 무튼 되게 특이한 물고기도 여기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엔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찾고 있습니다. 아, 이쁘다. 실버 엔젤. 플래티넘 엔젤.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실버 엔젤도 있어요, 실버 엔젤. 아, 찍어서 맞췄다. 네, 하나 있네. 실버 엔젤 두 마리 있습니다. 오, 그럼 얘는 마블인가요? 네, 마블 엔젤. 오. 물생활 유튜버입니다, 저. 야. 물생활 마세요. 예. 와, 얘 가장 이쁜 아이들. 네. 와, 여기 애기가 있었어요. 아, 있네, 애기도 있네. 애기가 와. 되게, 이제 쌍 잡아가지고 치워 낳기 시작해요. 얘네들은 알로 안 낳고. 알로 낳죠. 아, 알로 네, 낳아서. 알로 나가지고 애기가 시켜가지고. 오, 공공의 엔젤. 삼색 엔젤인데, 베밀 엔젤이라고 해가지고 수입할 때, 아~ 걔들이 이번에 수입할 때 빨간색을 보냈는데, 죽으려는데 이 상태가 왔어요. 일반 아~ 삼색은 약간은 진한데, 특출나게 그렇게 진하지 않아가지고, 조금은 삼색으로 갈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장난으로 제가 공공의 엔젤이라는 거고, 삼색 엔젤입니다. 야, 색깔이 너무 이쁜데, 이런 친구들은 좀 고가종이지 않나요? 제가 가진 건 모르겠어요. 제가 선물만. 아, 여기서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혹시 이렇게 많은 구피들을, 물고기들을 운영하시면서 혹시 전기세나 유지비가 혹시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저희가 전기세는 농업용 전기를 써요. 농업용 네. 써가지고 한 달에 한, 겨울에 한 7, 80? 어, 네, 나오고. 농업 전기인데. 네, 물세는 좀 2천이 조금 비싸가지고. 한 60에서 많을 때 80만원까지 나오고요. 와. 네, 그리고 뭐 사료는 시루프하고 사료가 러브라바가 하나에 한 2kg 먹이는 것 같아요. 2kg짜리가. 네, 그러니까 하루에 1kg 먹이겠죠. 이 어장만. 다른 어장 말고 이 어장만 하루에 1kg를 먹여요. 아. 1kg 먹이면 그것도 한 40만원 되겠네요. 40만원 되고 시루프 같은 경우도 7, 80 나오겠죠. 그러면 합치면은 뭐 한 수백만 원 되는 거죠? 300만 원 나오겠죠. 아, 한 달 유지비만요? 네, 네. 숨만 쉬어도. 아. 얘가 신기한 것 같아요. 얘 판다. 아, 얘가 지금 팬도 오란다인데 네. 아쉬운 게 지금 꼬리가 외꼬리예요. 아, 양갈래야 되는데. 네, 네. 새꼬리. 지금 내 꼬리 됐으면 네. 좋았을 텐데 얘는 내 꼬리가 아니고 외꼬리인데 너무 색깔이 이쁘게 나왔어요. 색깔이 그래가지고 예, 원래 도태돼야 맞는데 제가 좋아서 따로 여기다 빼놨어요. 너무 이쁘네. 와, 이것도 취미로 그냥 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새꼬리건 내꼬리건 저만 이쁘면 되는 겁니까? 얘는 새꼬리네요. 난주라고 네.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을 봤는데 상어같이 생긴 친구부터 검정색 구피, 뭐 엔젤인데 뭐 구붕어같이 생긴 삼색 엔젤부터 그 디스커스 등등 굉장한 곳을 왔는데 국내 최대 구피 양식장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영상 보시고 찾아오시면 절대 안 되는 게 개인 판매는 물론 오셔서 입장도 안 된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절대 오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신신당도 하셨고요. 오늘 제가 여기 온 것도 사실 우리 물뽀님께서 또 초대해 네. 주셨는데 제 덕분이라는 거 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 덕분에를 네. 땅땅땅 넣어서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정말 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물뽀님 채널도 좋아요, 구독하기 아,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물생활TV 제가 앞으로 물생활 관련돼서는 많이 이렇게 정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마워. 물포. 여러분들 이거 상어같이 생겼는데 대표님 이게 혹시 무슨 종이에요? 아, 로얄 팔로엘라요. 로얄 팔로엘라. 네. 와. 얘들이 이끼 청소를 안식으로 훨씬 잘해요. 아, 청소 물고기예요? 네, 숙소 어항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이제 잘하죠, 청소를 안식이나. 와, 이게 알도 있네.